동양고 전략기획실장 최강민입니다. 오테리 전무의 기내난동 사건에 대해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회사 내 직책을 이용한 폭언폭력 등 일명 갑질은 공공질서와 올바른 시민의식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. 동양공은 잘못을 통감하며 오태리 씨를 위한 일체의 변호나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. 변호를 안 하신다고요? 회사의 자체적 처벌이 없는 쇼맨십 아닙니까? 오태리 전무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? 직위해제,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구치소에서도 독방이 아닌 헌거실로 옮겨졌으며 어떠한 배려나 혜택도 없을 것이며 철저히 반성하고 처벌받겠습니다. 민사가지? 여기서 돈 안 먹혀. 그냥 내 밥이야. 계열사 등기이사,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구치소에서도 독방이 아닌 헌거실로. 열은 어때? 대리 무죄로 빼내올 수 있겠어? 아내는 동해항공에서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당하는 모습이 언론에 드러날 겁니다. 아내가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여론을 만들 자신 있습니다. 살다 살다 딸내미 감방에서 빼내겠다고 쇼나 하고 내 꼴이 대체 뭐냐 이게. 자식 농사가 아주 개판이다. 분명 폭행이 있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재벌 딸을 건드려요. 우리 안 그랬어요. 맞아요.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.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. 오태리 씨, 정말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? 네. 제가 넘어졌어요.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. 아, 나 독방 같은 거 싫어하잖아.